저희 아빠가 몸이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고 식욕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신다 그러고 그런 상태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집 안에만 계세요. 자, 고민이 뭡니까? 저희 아빠가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살이 확 빠지셨거든요. 한 20kg 정도? 그럼 저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고 식욕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신다 그러고 그런 상태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집 안에만 계세요. 엄마가 이제 강아지랑 산책, 집 앞에 산책이라도 갔다라 그래도 밖에 안 나가시고 뭐 이제 엄마 입장에선 계속 일을 하는데 아빠가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말하면은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혈압 오른다 그러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너무 애기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진짜 아빠가 가해자가 올라온 거야.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건 가해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밥을 먹는 걸 거부하잖아, 그치?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놈도 집착이에요, 그치? 이 먹는 놈도 이걸 안 먹으면 죽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남의 살을 먹고 풀뿌리를 먹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빼앗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느끼면서 엄청 거부하는 마음인데 어린 시절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치당하거나 많이 굶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구박당하거나 이런 경험 정보가 있나, 아빠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5남 2녀 중에 막내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좀 안 나와도 되는 자식이었어요. 쓸모없는 자식. 존재가 필요 없어. 5남 2녀 중에 막내. 필요 없는 자식이었어. 그러면 먹는 것도 죄스럽지. 난 죽어야 돼. 쓸모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살려고 먹는데, 그치? 먹는 것도 죄인이라고 여겨. 자기를. 존재가 수치스럽고. 그 마음이 있을걸? 아버지의 마음은 딸한테 유전되거든요. 저도 있어요. 어떤 마음? 먹는 것도 죄스러운 마음. 그치? 네. 먹을 때 어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먹는 나를 수치줘. 어떻게 수치주냐면 니까 짓게. 왜 살아? 차라리 죽어. 응? 왜 먹어? 네가 먹을 자격이 있어? 네가 먹을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수치줘.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잠재의식 속에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벌써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거식증이 그래서 걸리는 거야. 내 존재는 먹을 자격도 없다고. 그리고 참았다가 한꺼번에 가해자 자체가 돼서 막 먹고 그래서 또 폭식증이 되는 거야.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은 먹는 거는 살고 죽는 문제잖아, 그치?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 먹을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내 존재를. 내 존재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수치주는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먹을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나를 수치주는. 나를 수치주는. 내 가해자 수치가. 내 가해자 수치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가해자를. 이 가해자를. 수치를. 수치를. 두렵다고. 두렵다고. 벌벌 떨며. 벌벌 떨며.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먹는다고. 먹는다고. 살려고 먹는다고. 살려고 먹는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살 자격 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뜬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먹으려고 할 때마다 불쾌해. 불쾌한 마음이 뭘까? 수치야. 여러분 기분이 아주 나빠.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뭐냐면 수치가 올라. 어떤 수치냐면 자기 마음 속의 수치지.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 네가 자격 있어? 먹을 자격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올라온 시점이 되게 중요해. 아빠가 이제까지는 안 올라왔어. 왜 그랬냐면 회사 다녔거든? 자기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회사 다녀서. 돈 벌어다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근데 회사 퇴직을 앞둔 시점에 발병했잖아. 그거 왜 그래? 회사 퇴직을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그게 올라온 거야. 어릴 때 엄마가 날 낳기 싫었어. 5남 2녀 중에 아니 뭐 위에 6남매나 있는데 뭐 또 필요해? 자식이? 근데 생겼단 말이야. 쓸모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 엄마의 쓸모없다는 마음이 애기한테 가 있지. 근데 애기가 일해주고 엄마 도와주고 할 때는 괜찮아. 근데 애기가 그 마음을 쓸모없는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게 도와줄 수 없어서 느끼거든. 아기 때는. 여러분 우리 다 아기 때 쓸모없고 짐덩어리 같다는 마음 많이 느껴요. 왜? 엄마 아빠 못 도와줘서. 그치? 근데 자라서 누구 뭐 남편 도와주고 부인 도와주고 돈 벌어오고 하면 쓸모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버리고 그래 나는 쓸모있어 이래. 쓸모있다는 마음과 쓸모없다는 마음 하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 쓸모있다는 마음. 그러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는 올라오는 거야. 이제 퇴직하면 난 돈 못 벌어다 줘? 나 쓸모없네.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격 없는 마음을. 자격 없는 마음을. 쓸모없는 존재라. 쓸모없는 존재라. 살 자격이 없고. 살 자격이 없고. 먹을 자격이 없고. 먹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마음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살 자격이 없다고. 살 자격이 없다. 먹을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나를 수치 주는. 나를 수치 주는. 내가 만든 가해자 마음이. 내가 만든 가해자 마음이. 가해자 수치가. 가해자 수치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마음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벌벌 떨며.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약자 마음도. 고집부리는 약자 마음도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두려워요. 두려.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먹을 자격 없다고. 나를 수치 주는.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느껴지지 그치? 먹으려고 할 때 기분이 나빠 그치? 그 마음이 뭐예요? 수치. 수치 주는 거야. 먹지 말라고. 너 자격 없지? 이렇게. 이 마음을 확 버리고 합체됐어. 살아야 되겠다고. 가해자와 하나 됐을 때 어떻게? 폭식증. 그냥 음식만 보면 막 흡입해. 막 너무 좋아 음식이. 막 맛있어. 막 달아. 이거 뭐야? 집착하는 거 아니야? 나 살아야 되겠거든. 막 이러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면 다 버리고 삶에 집착하는 가해자고 아빠는 지금 삶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뜬 거야. 그동안은 내가 돈 벌어줘서 나를 인정했는데 이 마음을 청산하고 나면 아빠가 좋아질 거야. 갔거든, 그치? 니도 한 번도 이 마음을 안 봐줬어. 자, 밥 먹으려고 할 때 기분 나쁜 마음 올라오지. 그 마음을 느끼면 그 마음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 그 기분 나쁜 느낌은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거든. 살 자격 없다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먹을 자격 없는 마음. 살 자격 없는 마음이. 살 자격 없는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되지? 응, 이걸 많이 느껴야 돼요.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그거 합체됐어, 네가. 그래서 아빠도 그게 올라온 거야.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살 자격 없는 마음이 살 자격 없는 마음이 쓸모없는 존재라 쓸모없는 존재라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마음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걸 아버지의 마음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살 자격 없는 살 자격 없는 쓸모없는 마음을 쓸모없는 마음 나라고 인정하면 나라고 인정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근데 마음일 뿐이야. 쓸모없는 마음과 쓸모 있는 마음은 하나지, 그치? 살 자격 없는 마음과 살 자격 있는 마음은 하나야, 그치? 근데 지금 살 자격 없는 마음에 집착하고 쓸모없는 마음에 집착해서 나머지 반쪽을 찾지 못한 것 뿐이거든, 그치? 자, 다시 해보자. 쓸모없는 마음이 납니다. 쓸모없는 마음이 납니다. 인정되지? 쓸모 있는 마음도 납니다. 쓸모 있는 마음도 납니다. 인정되지? 이렇게 마음을 인정할 때 항상 두 가지 마음 다 인정하는 거야. 또 하나, 살 자격 없는 마음이 납니다. 살 자격 없는 마음이 납니다. 살 자격 있는 마음도 납니다. 살 자격 있는 마음도 납니다. 인정되지, 그치? 아빠가 그거를 한 자랑 인정하면 돼. 다음에 영채마을 지리산 그게 개원이 되거든? 오픈하면은 거기를 모시고 와. 그래서 그림 리딩을 하나 해. 쓸모없는 존재, 자격 없는 마음. 그걸 해서 인정을 하면 괜찮아. 그게 마음일 뿐인데 그 마음이 마음일 뿐인 걸 모르고 그 마음이 진짜 나라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야. 두 마음이 하나인데, 그치?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접니다. 먹을 자격 없는 마음이 접니다. 먹을 자격 있는 마음도 접니다. 먹을 자격 있는 마음도 접니다. 인정되지, 그치? 네. 저도 이 마음이 셌어요. 처음에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가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우리 엄마를 나 때문에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뱃속에서부터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마음이 되게 세. 먹을 자격 없고 살 자격 없다는. 그래서 되게 혼자 먹을 때 대충 먹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죄책감이 많이 올라오고 요즘은 이제 괜찮지 공부해서. 근데 예전에 그게 심했어. 그래서 대충 커피를 때우고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날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엄청 죄인 마음 올라오면서 그게 애기 마음이지, 그치?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땐 거식증도 걸렸었어. 그때는 그게 거식증이란 것도 몰랐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게 거식. 왜냐면 음식만 보면 거부감이 올라와. 그 거식증이 시초야. 그 거부감이 뭐야? 너 먹을 자격 있어? 하는 수치야. 그걸 딱 느껴줘. 자격 없는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 그러면 그 수치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먹을 자격 없는 이 마음을 인정 안 해주는 거. 딱 느낀 다음에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딸려가니까 거부감이 올라가고 나중에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거부감을 계속 이걸 느끼지 않고 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먹겠고 그래서 가시처럼 마르고 고시증 한동안 걸렸었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참으니까 이게 가해자 집착이 돼서 살아야 되겠어. 너무 많으니까 살아야 되겠지, 그치? 이 몸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먹는 폭식. 나중에 알았어. 어떤 서적을 보고, 아, 이거 일종의 정신병이구나 하면서 내가 마음을 조정하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됐는데 그게 되게 뿌리가 깊은 병이야. 못 먹게 하는 거지. 그 놈이 위장에 있어. 아빠 위장에 있다고. 목을 딱 막어. 거부감이 올라오게. 먹지 마! 딱 이래. 그런 다음에 먹을 거야 하고 딱 뺏어. 먹을 거야 할 때는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아빠가 뭐까지 먹었어.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아니 뭘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를 먹어, 그치? 먹을 게 많은데. 사다 먹도 막 그때는 가해자 자체가 된 거야. 다 먹어버릴 거야. 난 살아야 되겠어. 누가 살지 말래? 근데 살 자격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있는 사람은 삶에 또 엄청 집착해. 그러니까 먹는 거에 또 엄청 집착. 별거 다 먹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까지 막 잡아먹고. 그 마음이 이제는 거부하는 가해자가 된 거야. 위장에 딱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올라오면 거부감과 집착으로. 니도 밥 먹을 때 그 거부감이 들고 그래?
대처도 약간 먹을 때는 진짜 계속 먹고 한 번 안 먹으면은 계속도 안 먹고. 네.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딸려다니는 거야. 집착하는 가해자로 먹을 때도 그게 수치거든. 수치 보는 두려움 느끼고, 빼앗는 가해자 마음 보고, 안 먹을 때는 거부하는 가해자. 그거 봐야 돼, 그치?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거부하는 가해자. 자, 마음 인정이 되지? 네. 그러면 지금 위장에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아빠를 힐세할 수는 없잖아. 아빠는 공부를 했으니까. 네가 힐세를 받아. 네. 소금은 좀 하니? 네. 소금하면 반응 어때? 거부감 올라와? 네, 너무 막 토를 예전처럼 하지는 않는데 너무 막 토하지도 못하겠고 토를 안 하지도 못하겠고 막 괴로움이 올라오지. 네. 그게 그 거부하는 가해자 에너지야. 그거 느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소금 몇 번 하고 힐세 받으면 위장에 빙의가 이렇게 딱 나가면서 지금 많이 열렸기 때문에 힐세를 받으면 3대가 효과를 봐요. 긴 힐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식이, 넌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하고 형제, 자매가 그 똑같은 에고가 있으면 그 에고는 유전인자야. 엄마, 아빠가 있는 마음은 나한테 있거든? 그 마음이 내가 나가면 아버지도 좋아져. 그리고 이제 좋아지고 나면 아버지를 이제 그 지리산 영채마을 생겼을 때 와서 그림 리딩도 받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인생이 되게 힘들었을 거야. 살면서 자격 없는 마음으로 막 착같이 일해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너 왜 사니? 어? 너 쓸모없는데 왜 사니? 이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서 막 힘들게 일하고 사랑도 못 받고 자기 사랑도 못 해줬을 거야. 그럼 이제 그림 리딩하고 혜라님한테 사랑 한번 받게 하면 아빠의 그 아기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그래서 말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아빠가 손재주도 있고 좀 재주가 있지. 유능해?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쓸모있는 사람 되려고 되게 노력했을 거야. 젊었을 때 아빠가. 그래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늙어서도 요새는 인생은 60부터인데 퇴직했다고 집에 이제 쓸모없다고 저러고 그 마음에 함몰돼서 있는 거야. 빨리 늙어서 병 걸리고 죽어요. 나가서 일해야 돼. 요새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 그치? 어울려서 일도 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 말년을. 친구도 만들고, 그치?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란 거 자각하면서 치유해드리면 돼, 괜찮아. 알아듣지? 네. 아이고, 효녀네, 우리 아기는 아버지.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